네, 허케TV 허영범입니다.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손아섭 선수의 FA NC 계약 네.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특히나 저도 제 주변의 팬분들께서 정말 밥이 안 들어간다. 정말 이 연말에 이게 무슨 참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구단 측에서 내놓은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또 팬분들께서 좀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. 팬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구단에서 뭐 또 어떠한 자료를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. 제가 봐도 뭐 손아섭 선수가 지금 NC에 갔는데 NC에 간 이유가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뭐 계약을 어떻게 그 협상이 이루어졌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모르겠지만 금액만 놓고만 봐서도 손아섭 선수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물론 뭐 정서적으로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대표 선수니까 롯데를 대표하는 선수니까 이 손아섭 선수가 다른 팀에 간다는 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누가 봐도 계약을 누가 봐도 가게끔 돼 있어요.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손아섭 선수가 섭섭하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. 네.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일단 네. 눈에 보이는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롯데는 4년 기준으로 42억 정도를 제시를 했고 네. NC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4년 64억 네. 제시를 했는데 금액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서 너무 많이 났어요. 사실 저희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밝혀도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FA 이제 계약하기 전에 손아섭 선수 따로 만나서 네, 저희가 네.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그때 이제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도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아섭이 너는 이제 롯데에 남아주는 게 좋겠다. 너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때 이제 손아섭 선수도 뭐 당연하다고 저는 금액 같은 거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당연히 일단 우선적으로 롯데라는 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에서 좀 서운한 감정들이 사실 좀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한테도 표시를 했었는데 그렇죠. 그 이후에 이제 사실 그 제시된 금액을 저희도 따로 알게 되고 네. 사실 좀 놀랬단 말이에요. 이게 정말 이렇게 제안을 한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 차이가 좀 컸거든요. 롯데 성민 관장이나 뭐 롯데 측에서는 뭐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시를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.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전준호 선수를 34억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준호 선수보다는 더 나은 계약이다. 그리고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NC에서 정말 큰 배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금액 차이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 10억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면 손아섭 선수 안 갔을 겁니다. 근데 이거는 뭐 그 배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뭐 누가 봐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데서 일을 하고 싶지 그렇지 않은 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.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겠지만 뭐 손아섭 선수가 가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. 네, 저라도 갔을 것 같아요. 사실 손아섭 선수가 본인의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박혜민 선수 그렇죠. 4년 60억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적은 금액이어서 조금 좀 서운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다른 팬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과연 이게 합리적인 계약으로만 이야기를 할 건가? 그러니까 15년 동안 롯데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에게 좀 그 정도의 계약 금액 제시가 좀 서운할 법하다 이렇게 또 손아섭을 두둔하는 팬분들도 꽤 있어요. 저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손아섭 선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. 이해가 가고요. 롯데 입장을 또 대변한다 그러면 그쪽 또 입장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. 그 전에
그 안치홍 선수나 전준우 선수 계약한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의 FA 시장이 좀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좀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손아섭 선수가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근데 뭐 이건 뭐 구단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하는 네.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제 구단의 입장도 내년에 굉장히 좋은 FA 선수들이 또 많이 나오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예, 올해 좀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내년에 좀 과감하게 배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손아섭 선수라는 게 조금 이제 저희는 네, 아쉬움이 남는 거죠. 그 롯데 팬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뭐 내년 이렇게 1년 1년을 더 기다려라 지금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? 몇 년 롯데 팬들에게 계속 기다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. 올해는 분명히 성적을 내야 되는 해입니다.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롯데가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해인데 그런 해에 중심 타자 또 대표할 수 있는 롯데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다른 팀에 갔다는 거 이건 뭐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희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들이 좀 담겨서 나온 것 같아서 뭐 어쩔 수 없어요. 네, 팬분들 입장에서 좀 이제 뭐 댓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저희 채널의 어떤 그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양하게 이제 예, 들어보고 뭐 저희 또한 저희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팬분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주변의 야구인들 혹은 뭐 선수들 프런트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어떤 채널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좀 저희 생각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도 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쨌든 뭐 저희가 이 콘텐츠를 만들려는 의도 자체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려는 의도였는데 그렇죠. 좀 네. 저희의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뭐 부분은 좀 그런 손아섭 선수가 일단 갔어요. 갔는데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롯데가 과연 그 손아섭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채워가면서 한 시즌을 보낼 거냐 이게 큰 숙제가 있습니다. 큰 숙제가 있고 뭐 송민구 단장이 어떤 매체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한 3명 정도를 돌려가면서 충분히 그 공백을 좀 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구단에서 어떤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. 지켜봐야 되겠죠. 네. 이제 뭐 손아섭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젊은 선수들의 기회가 좀 제한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면 뭐 지금 이대호 선수 시합 내보내지 말아야죠. 이대호 선수가 나가면 돼서 그 배팅만 좋고 또 이대호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가 또 비슷한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 선수를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구단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. 그렇지만 팀 성적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선수를 뺏어서는 안 되거든요.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건 것 같아요. 뭐 저희는 워낙 이제 평생을 롯데 야구만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무수히 많았단 말이에요. 아주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뭐 전준호 선수를 현대에 보냈을 그렇죠. 때 그 이후로 일본 타자 없었죠. 뭐 김대익 선수가 반짝 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사실 일본 타자 없죠. 마혜영 선수를 삼성으로 보냈을 때 그 이후에 롯데가 거포 이대호 선수 나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이제 없었죠. 뭐 그 이후에 김주찬 선수, 뭐 강민호 선수 전부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뭐 김민재 선수 유격수도 있습니다. 네.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자리들을 사실 채워본 역사가 이제 없기 때문에 좀 이제 팬들께서 평생을 이제 롯데 야구를 봐오시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뭐 저희도 좀 이제 그런 쪽에는 많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네. 정말 많이 됩니다. 올해는 뭐 작년에 서통 감독이 중간에 이제 그 감독을 또 이렇게 교체가 돼서 소통 감독이 지휘권을 잡으면서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.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생겼고 내년에는 정말 잘하겠다. 그러니까 올해죠. 올해는 정말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전력이 작년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
믿을 만한 선수들, 이제 프랑크도 갔고, 스텔리도 갔고, 마차도 선수도 갔어요. 새로운 지금 판을 짜고 있는데요. 새로운 판을 짜서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? 조금 물음표가 좀 너무 많습니다. 그 얘기 저희가 바로 네? 네, 뒤에 바로 뒤에 콘텐츠로 네. 네,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버킷TV였습니다.